반갑습니다, 시청자 여러분. 저는 배우 김민정입니다. 아, 근데 정말로 밝으시고 소녀 같더라고요. 제가 깜짝 놀란 게 연배가 너무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, 진짜 동안이세요. 피부도 그렇고. 예, 70대세요. 아,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오늘 건강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야 돼서. 7학년 4반 다니고 계세요. 7학년이 어딨어요. 그냥 6학년 4반으로 하세요. 그러니까요. 7학년 4반 다니고 있어요. 의외로 경력이 언제 방송 처음 시작하셨어요? 연기하신 지 53년 차. 53년 잠깐 그때 방송국이 있었나요? 태어나긴 했어? 동화방 어디서 태어났어? 언제 정도에 데뷔하신 거예요 그러면은? 그러니까 69년도. 아하. 안 태어났어요. 저 안 태어났어요. 오학살 원장님만 아실 수 있는. 그러니까 저는 69년도 개국 MBC 되자마자 특채로 이제 나도 그때 태어났어야 돼. 그러면 내가 의사를 안 했을 건데 지금. 네? 배우를 했어요. 그렇죠. 배우 하시고도 남았어. 맞아. 기질이 있으시고. 어디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. 주로 악역이. 주로 악역이. 근데 지금 이렇게 총을 쓰는 거. 그럼 저희가 기억할 만한 뭐, 그 대표 작품. 뭐, 네. 대표 작품은 저를 있게 한 작품이 바로 그 한 작품. 장희빈의 미녀라. 그럼 약간 청순 미녀셨나 봐요. 그렇죠. 뭔가. 네. 어머, 눈이야. 저렇게 눈이 클 수 있나요, 사람이? 저게 25살. 그럼 눈이 엄청 크시네. 아니, 근데 첫 그 데뷔 신인이 인연왕후에 캐스팅되는 건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퇴근하려고 이렇게 복도를 내려가는데 웬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절 딱 보더니 너 잠깐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네 왜요? 그랬더니 너 이름이 뭐냐? 그래서 이름을 댔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장희빈의 작가 이서구 선생님. 그 전에 이분은 라디오 드라마 사극을 줄줄이 쓰시던 아주 명사셨어요. 그냥 첫눈에 인연왕후다. 인연왕후다. 최적표에 올라가가지고요. 그때 그 N번부 간판 스타 김민정 선생님이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방송사에서 서로 데려가라고 이렇게 쟁탈전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정말 유명해요. 그럼 막 찾아오고 막 캐스팅해 가려고 하고 그랬나요? K방송국에서 저한테 이제 은밀하게 스카우트하려고 제안을 했군요. 찾아오셨어요. 직접. 거기다가 또 K는 전국구에서 흔들릴만 하네. 욕심 나죠. 그래서 가셨어요? 전국 방송이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죠. 그럼요. 그래서 가서 연습을 했어요. K에 가서 연습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연습을 했어. MBC에서 전화가 들어오라고. 제정신이냐고. 그렇구나. 사장님이 딱 알았구나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여기도 미운털, 저기도 미운털. 이제 나는 쌓여가지고. 이게 약간 요즘으로 보면 소속사 분쟁이나 비슷하네요. 그렇죠.